좋아요가 생각이 났어요. 하늘? 반듯한 생활? 학교 생활? 반듯. 엄지척. 근데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이거 저희 명함인데 혹시 핸드폰 QR코드 인식해서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 친구들, 내가 지금부터 저작권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저작권을 알기 위해선 저작물이 뭔지 알아야 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야. 이런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저작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상생이야. 이제 내가 저작권 브랜드 반드시에 대해서 알려줄게. 반드시는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함께 누리는 반듯한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자는 의미야. 반듯하다는 의미의 반듯함과 저작권 표시 카피라이트 합쳐진 단어로 반듯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 이 캠페인은 대중들이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영상 제작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 탑업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 두 번째, 반드시 창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출처 표시 후 사용. 세 번째, 반듯하게 표시된 공유 저작물을 사용. 네 번째, 반듯한 저작권 유통 환경 조성에 동참. 다섯 번째, 저작권을 올바르게 알고 이용.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모두 캠페인에 동참하여 건강한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가요.